현대통신 인터폰 HA330H 모델에서 HAC-D70A 모델로 교체를 했습니다. 조금 연식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에 HA330H 모델 인터폰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10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이제 새로운 인터폰을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모델로 교체를 한 시기가 벌써 6년이 지났네요. 근데 영상을 올려드려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영상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HAC-D70A 모델이 아마 단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HAS-R1041 모델이라든지 다른 모델로 아마 비슷한 모델로 판매가 될 겁니다. 현대통신 인터폰하고 호환되는 인터폰을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경비실의 인터폰이 아날로그 방식인지 디지털 방식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치했던 부분을 다시 좀 분해를 해서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완전 매립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6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 이상 없이 잘 작동이 되고요. 집에 투명한 그 플라스틱이 조금 있어서 그 투명한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이렇게 마감재로 썼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 카본 시트지를 이제 부착을 해서 조금 보기 좋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됐었죠. 원래 투명한 건데요. 카본 시트지가 부착이 되어서 검은색으로 보이네요. 처음에 설치를 하고 나서 전원이 안 들어와서 왜 그럴까 하고 찾아봤는데요. 화면 왼편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걸 몰라서 한참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인터폰을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서 선을 일단 좀 빼고요. 전원을 먼저 끄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밑에서 220V 선이 이제 올라오게 돼요. 전원선이. 그 전원선을 이렇게 암수 커넥터로 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인터폰 전원선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다 판넬 쪽에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명칭이요. 그래서 인터폰 쪽에 보시면은 그 사용 설명서에 그 도면이 있어요. 그 도면을 토대로 이 선하고 맞는 선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연결을 해 주셔서 이렇게 인터폰에 꽂히는 선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로비 영상선이 있습니다. 그 안테나선 RF 케이블처럼 생겼거든요. 요렇게요. 검은선 요거. 요게 이제 그 아래로 올라와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아래 거 위에 거 서로 연결을 해주면서 인터폰에 들어가는 선을 따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 선을 연결을 안 해주시게 되면 윗집부터는 로비 영상이 아예 나오질 않게 되겠죠. 자,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꼽을 수 있게 해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매립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나무를 이렇게 대줬죠. 중간에 나무를 이렇게 대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거치대를 나무 사이에 이제 꼽아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판넬 쪽에 있는 선이랑 연결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적당한 위치에 거치대를 고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을 다시 꼽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맞는 커넥터에 이제 꼽아 주시면 하면 되고요. 이렇게 꼽아 주시면 이제 설치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다시 이제 거치를 해주면 하면 되겠죠. 자, 거치가 됐습니다. 이제 전원을 켜주시고요. 이 통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입구 쪽에 영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통화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구 쪽에 영상이 나오게 되면 연결이 잘 되었다는 얘기겠죠. 2인 1조가 되셔서 한 분은 경비실에 가시고 한 분은 집에서 이제 신호를 받아주면 되는데요. 우선 경비실에 인터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인터폰에서 별표를 한번 먼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동번호, 자신이 살고 있는 동번호가 있잖아요. 만약에 101동이면 101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 경비실 인터폰에 동버튼이 있습니다. 동버튼이라는 걸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호스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101호면 101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다시 동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인 번호가 있는데요. 라인 번호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1, 2 라인이 있고 3, 4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2 라인일 경우에는 1번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3, 4 라인일 경우에는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동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경비실 인터폰에 별표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번호, 그 다음에 동 버튼, 그리고 다시 호스 번호, 그리고 동 버튼, 그리고 라인 번호, 동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분은 경비실에서 그 세대에 호출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한 분은 집에서 경비실에서 연락이 잘 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만 해주면 모든 설치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아예 마감재를 따로 구입을 하셨으면 그거를 이제 설치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처럼 아니면 다이를 해서 마감재를 만드셔서 달아주셔도 되겠죠. 이제 마감재까지 완벽하게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잘 보이죠? 아주 쉽게 직접 인터폰을 교체할 수 있겠죠.